맥날은 출범 이후 7년 만에 1만 5천 대 생산 기록 달성 눈길. 사진, 맥날은 1만 5천 번째로 생산된 570S 스파이더.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맥나렌의 공식 수입원인 맥나렌 서울은 맥나렌의 양산차 브랜드인 맥나렌 오토모티브가 1만 5천 대 생산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브랜드 출범 이후 약 7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맥나렌의 스포츠 시리즈 크라카우 블루 컬러의 570S 스파이더가 영국 워킹에 위치한 맥나렌 프로덕션 센터 NPC 맥나렌 프로덕션 센터에서 1만 5천 번째로 생산됐으며, 이에 따라 맥나렌은 지난 2016년 12월 1만 대 생산을 돌파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무적 생산 1만 5천 대를 기록하게 됐다. 맥나렌은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3,340대를 판매하며 신기록을 달성. 판매량 중 3분의 1은 스포츠 시리즈, 나머지 3분의 1은 슈퍼 시리즈가 차지했다. 맥나렌 오토모티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교대 근무 제도를 도입, 1,10대 수준의 생산량을 20대로 확대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맥나렌 1만 5천 번째로 생산된 570S 스파이더. 마이크 플루이트, 마이크 플루이트 맥나렌 오토모티브 CEO는 1만 5천 대 생산 기록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자 브랜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스포츠 시리즈 570S 스파이더가 이 성장을 주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에 아주 뿌듯하다 고 밝혔다. 한편 맥나렌은 첫 번째 맥나렌 세나를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맥나렌 세나는 단 500대만 한정 생산되며 이미 모두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나렌 세나는 대당 약 300시간이 소요되는 수작업을 통해 제작된다.